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짧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또 신고가 같죠?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갔습니다. 또 코스닥은 어땠나요? 예, 코스닥은 좀 조정했나요? 예, 조정했지만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가 어떻는지 투자 종합을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은 처음 또 외국인이 처음으로 매수 가담하고 금융투자가 3,800억 사는 매수 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하고 안된 것은 연기금이 오늘도 1,200억을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2018년에 11조를 까먹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외국 가서 투자한 것은 11조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양쪽이 오면 돈 버는 게 없습니다. 국민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굴려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단타치다가 돈을 삭까먹는 건가요? 왜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 유리원들 돈 버는 걸 봐봐요. 뭐 3억에서부터 2억, 뭐, 그죠? 뭐 2억 버는 것이 그냥 기본으로, 그죠? 자금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3억도 벌고 2억, 7년 동안 돈한푼못 벌다가 템플턴의 방에 가서 2억이 넘게 벌고, 한 사람은 3억이 넘게 벌었고, 그죠? 마이너스 1억이 또 1억을 벌었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다 이거죠. X1 사이트에 오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한번 보시죠. 제가 보여줄게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일별 현황을 보면 작년 3월 19일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을 벌였고 1월 2일 2020년 1월 2일 날 시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외국인들은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돈을 벌었을까요? 외국인들이. 자, 1월 2일 날 보면 주식을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1월 2일 날부터 한번 보시죠. 자, 잠시 사는 척하더니 계속 팔았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저 샀다 팔았다는 게 보이죠? 자, 기관은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너는 낫냐? 너도. 자, 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2일 날부터 위 기관들은 끊임없이 팔았습니다. 그죠? 8940 여긴 했지만 또8940 했죠? 그러면서 여긴 또 주구장창 팔았죠? 주구장창 팔았죠? 예.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벌었을까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개인들은 무슨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세요. 1월 2일부터 참 무서운 사실이죠. 자,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개미의 장이라는 얘기를, 동학개미의 장이다. 자, 주구장창 사는 거 보이시죠? 시뻘개 가지고요. 아휴, 뭐,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 투자자 예탁금을 보니까, 이번에 오늘 하루만 1조 9천억이 늘었습니다. 1조 9천억이 늘어서 지금 투자 예탁금만 지금 51조 1260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CM의 잔고가 58조 8800입니다. 합치면은 지금 거의 얼마가 됐냐면 무려 110조로 늘어난 겁니다. 하루만 투자자 예탁금이 1조 9천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0조가 지금 주식을 대기 자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자, 기관 외국인은 이 장을 어떻게 대응할까요? 쳐다만 보고 있다가 팔고, 자, WDB로 온다고 맨 전문가들이 그저 헛소리 아닌 헛소리라다가 다 수익을 놓쳤습니다.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제 매수 가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직도 거래량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외국인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팔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장은 지금 전고점이 2600포인트, 우리나라 역사적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저는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제가 틀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시장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좋은 종목을 놓치고 있을 겁니까? 제가 끊임없이 벌써 여기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더블 딥 오는 거 아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된다. 전고점 넘어갈 때 720선 넘어갈 때 상당히 괴로울 거다. 그죠? 한 달 반 동안 못 갔죠? 한 달 반 동안 못 가서 720선 돌파하는 걸 못해서 그죠? 계속해서 부딪히고 내려오다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남은 매물대도 얼마 없기 때문에 전고점, 역사적 고점, 대한민국 주시장의 역사적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장이 올 때 여러분을 돈을 못 번다면 영원히 돈 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대세 상승장에 갈 때도 여러분은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제 방에 오는 사람들도 7년 동안 전문가 따라다녔는데 수익 못 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전문가한테, 그죠? 유명한 전문가들은 다 쫓아다녔는데 돈을 못 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는 종목은 못 사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차트에 부실 종목만 잔뜩 들고 있다가 이번에 반등파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이 아니라 수익을 크게 키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들은 벌써 200, 동진세미케 같은 거 220% 나갔습니다. 지수가 벌써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100%가 넘어갔기 때문에 종목은 200%가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실 종목 끌어안고 있어서 이제 산 사람들은 그래도 수익이 좀 났을지 몰라도 큰 수익은 못 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실 종목, 기업의 재무 분석이라도 좀 하래도 절대로 안 봅니다. 수익을 키우지 못했다. 그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자율자동차 시행, 그 다음에 드론 택배, 5G 장비 안 가냐? 삼통신 사지 말고 장비 주사라고 그랬죠. 오늘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자, 역사적 고점으로 넘어갑니다. 7월 3월 19일부터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자, 3월 19일부터 498% 나갔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유료는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서진 시스템은 얼마 나갔나 볼까요? 끝났나요?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3월 19일 최저가를 찍고 얼마를 갔나요? 예, 서진 시스템도 106% 나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수출 규제로 인해서 동진 세미캠은 도대체 얼마나 갔나? 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규제하려고 일본이 그죠? 포토레지스트를 규제했던 종목이 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이 동진 세미캠이 일본 수출 규제 그때부터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가보시죠. 274% 코로나 이후 274%예요. 7월 1일부터는 얼마예요? 작년 7월 1일부터 엄청나게 나갔죠. 예, 261%.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덜 못 올라갔지만 굉장합니다. 지수는 100% 올라가는 동안 벌써 260%부터 270%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뭔가가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수익 못 냅니다. 시장이 3000포인트가 넘어도 여러분은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좋은 전문가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계좌가 잘못된 것을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자, 지금 5G 장비주가 그렇게 해서 삼통신 사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자, 또 있습니다. 자, 비비고 만두가 굉장히 인기해서 20년에 걸쳐서 일본 시장을 장악한 것이 중국 만두입니다. 그런데 우린 2년 만에 비비고 만두로다가 CJ제일당이 일본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4월 달인가요? 이 5월 달인가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징동닷컴, 중국의 징동닷컴, 만두의 원조라고 할 정도로 만두의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중국 시장에서도 징동닷컴의 판매 1위가 누구냐면 바로 비비고 만두입니다. 자, 그러니까 CJ 제일제당 사라고 했더니 CJ를 사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오늘도 신고가서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났느냐? 바로 영업이익 실적 2분기에도 또 실적에서는 3,849억에 영업 전년 동기 대비 119.5% 상승하면서 또다시 가고 있습니다. 템플턴의 식구들은 끊임없이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사준 겁니다. 또 사라, 또 사라. 어떻게 됐나요? 자, 그런데 자꾸만 이런 걸안 사고 어디로 가죠? CJ를 삽니다. 이런 걸 뉴스를 보고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종목을 매수했는데, 아니, CJ 제일제당 사라고 그랬더니 CJ를 사고 있어요. 이런 것이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실적주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강하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나가는 종목이 또 누구죠? 예, 바로 푸드나무입니다. 자, 신고가 행진을 갔죠, 멋지게. 전문가님, 종목들이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CMO 기업들이죠. 위탁 생산 기업. 대한민국의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맡은 것이 삼성바이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4공장을 송도에다 진다고 그런 것이 삼성바이오가 강하게 나갔다가 조금 밀렸죠. 자, 이것이 위탁 생산을. 전 세계 CMO 시장을 1.7조를 갖다 투자해서 전 세계 CMO 시장 30%를 장악하겠다. 이런 4공장을 완성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안동에다가 공장을 또 증축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SK 케미칼이 가는 거죠. 모회사가.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템플턴의 식구는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서 이미 많은 사람은 400%, 두세 번씩 추매를 한 사람들은 예, 300% 난 사람 또는 예, 200% 난 사람 다 다양하지만 최고 많이 지금 수익 낸 것이 이때 가면서 400%를 냈고요. 그 전에 산 사람은 지금은 600%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2의 신풍제약이 가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400%를 났고요. 그죠? 여기서 2월, 4월 달에 산 사람 400% 났고요. 여기서부터 작년부터 산 사람들은 힘이 얼마를 났냐? 지금 정말 무식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680%가 나갔습니다.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아직도요.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PBR을 10배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요. 지난번에 신풍제약이 PBR이 얼마 갔죠? 예, 20배가 넘게 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들고 가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상승할 때 여러분들은 많이 나갔다고 다 잘라버립니다. 자, 지금은 이미, 예, 삼성 저 전기차 가면서 오늘도 엄청난 일이죠.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자, 떨어졌지만 한번 보시죠. 삼성 SDI가 어떤 일을 벌였나? 삼성 SDI가 삼성전자 사지 말고 3월 19일 날 삼성 SDI 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8% 수익 났습니다. LG화학은 그럼 얼마 됐을까요? LG화학은 3월 19일 날 이후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보시죠. 자그마치 예. 170% 났습니다. 그죠? 170% 맞나요? 아니, 아니, 잘못 봤네요. 예. 얼마 났나요? 229%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차가, 아니, 전기차가 가니까 현대차를 사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차를 바닥에서 샀으면, 그죠?
바닥에 샀으면 3월 19일 날 샀으면 지금 얼마 나갔나요? 현대차가? 네, 14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판에 막 끌어올렸습니다. 떨어졌다가 조정받다가 그냥 막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의 투자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자, 오늘 여기 현대차와 관련해서 이제 부품주들이 그래서 분리막을 만드는 UST가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여기서 우리 사줬다가 또 샀는데 예, 상한가를 나갔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수소차인 일진다이어 대장은 안 갔나요? 대장도 무신장 나갔습니다. 조카 녀석도 들고 있는데요. 무신장 나갔죠. 자, 오늘도 또 나갔습니다. 3월 19일부터 그죠? 얼마 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무려 3월 19일부터 509%가 나갔어요. 509%요. 전문가는 시장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 갈게 없는 거 아니에요? 509%.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일진다이를 계속 제가 사게 만들어서 지금 자그마치 509% 나갔다. 이야, 무섭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면 수익을 거의 느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시장 떨어질 것만 바라면서 곱버스, 인버스를 사서 여러분이, 그죠? 지금 돈을 잃고 앉아 있어요. 그죠?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타이거 인버스. 이거 돈 벌겠다고, 참. 지수 떨어지기를, 그죠? 지수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650억이 들어왔대잖아요. 이거 먹겠다고, 지수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그러면 얘는 반등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먹겠다고. 참, 이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여러분이 3월 19일 날 무슨 일이 이제 벌었냐 보세요. 여러분, 다 깡통으로 갔죠. 3월 19일 날부터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 얘는 그냥 한없이 고꾸라진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단타하는 정도나 만족해야지 잘못 지수를 예측하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손실 났을까요? 곱버스로 간다고요? 곱버스 종목도 여러분들 무지하게 손실봤을 겁니다.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수가 떨어지기만 바라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여기에 올인해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죠? 지수는 갖고 가고 있는데 약세 마인드 빠져서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은 잘못 머리를 굴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수익 내기 어렵다. 시장을 자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저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이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뭐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추세를 보는 눈을 제대로 배웠다면 여기는 무조건 잘랐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붙들고 왔다면 손실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손실이 마이너스 41%가 빠져 반토막이 난 겁니다, 거의.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도 헤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종목을 자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현대차가 끝났을까요? 제가 종목을 알려주는데도 못 사봤나요? 자, 이런 것이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라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의 더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